기상예보는 구름 많음이다. 그러나 이후로는 또 비가 예보되어 있길래 쩍. 어쩔 수 없이 오늘 출동하기로 한다. 언양에서 가지산 터널을 빠져나오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는 게 느껴진다. 광에 조금 벗어났다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니. 21시경 관측지에 도착. 자꾸 차량 한 대가 내 뒤를 따라오길래 혹 승호 아빠님이 아닐까 했었는데 역시나다. 잠시 후 서구님 도착. 또 곧이어 허맹님 부부 도착. 처음에 도착해서는 하늘이 좋았다. 석호성운을 찾아 사진과 대조하여 비교하면서 봤다. 그리고 허맹님 와이프에게도 보여드리고. 근데 관측지 조금 아래쪽에서 누가 엄청 밝은 불을 켜놓고 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내려가 보니 아마추어 곤충 채집가라고 한다. 그곳은 그간 관측지로 적합할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인데 슬쩍 둘러보니 겨울에 찬바람을 피해 관측할 수 있는 곳으로 괜찮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곤충 채집가는 다행스럽게도 22시가 피크라서 곧 철수할 거라고 한다. 곤충도 잘 시간인가 보다 키읔키읔. 이따가 구경하러 오시라고 하였고 이후 인사차 왔길래 안드로메다와 M13을 보여드렸다. 잠시 후 독수리에서 방패, 그리고 궁수에서 전갈로 이어지는 호핑 라인을 개발하고자 궁리하고 있던 터에 남쪽은 구름이 스물스물 밀려온다. 유유. 새로 본 거라곤 여우자리 상계성단인 NGC6830과 방패자리 구상성단인 NGC6712 두 개뿐.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는 하늘 맑은 날이 적은 데다 밤도 짧다. 그렇기에 6등급 성도에 실려있는 대상조차 지그시 찾아보지 못했다. 앞 겨울엔 구경과 하늘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말머리 성운인 IC434와 산광성운인 NGC2359 두 개만 빼고 오쪽의 대상들, 곧 겨울 대상들을 다 찾아봤었는데 다른 쪽에 표기된 여름 대상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어쩌다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시간이 너무 잠깐이다. 별을 잘 볼 수 있게 어여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론 여름 대상들을 다 보지 못해 못내 아쉽다. 허맹님께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 받고 서구님께 맥과이어 몰딩 광택제를 다시 빌린다. 나는 승호 아빠님께 관측의자를 증정하고 타이어 광택제를 모든 차량의 바퀴에 뿌려드렸다. 대바리님은 오실 듯 하다가 결국 못 오셨는데 근데 승호 아빠님 말로는 대바리님 12 퍼스트라이트 때 대바리님을 뵙고 그 이후로는 못 뵈었다 한다. 순간 갸우뚱했다. 두 분이 정말 그 사이에 뵌 적이 없었나? 어쨌거나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자리 깔고 누웠으나 난 두 개 정도밖엔 못 봤다. 그렇게 짧은 여름밤이 지나간다. 12.08 11 2100 2530 미량 도래제 무지개 승호 아빠님 허맹님 패밀리